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는데요. 제가 현재 30만 전투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86레벨이고요. 그동안 좀 꾸준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마땅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서 전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랩업하고 장사하고 랩업하고 장사하고 장비 맞추고 하는 게 제 일상의 전부다 보니까 사실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가 86레벨에 30만 전투력을 달성했다는 자축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상점에 물건이 안 올라왔어요. 거래소를 보면 무기를 보면 무기 전체를 보면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갑자기 각성한 무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15만 다이아 보이세요? 제가 지금 현재 열심히 해서 6만 다이아를 모았거든요. 6만 다이아면 4천 다이아에 10만원인데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게 꽤 큰 돈이잖아요. 물론 뭐 다르게 구입을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정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6만 다이아는 어마어마한 다이아인데 15만 다이아 왜 15만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육각성입니다. 육각성.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강화 보시면 안창 강화가 0이에요. 이걸 6을 만들어서 세상에 15만이나 만들었는데 더 놀라운 거 보시겠어요? 각성 용살자 건틀릿 있죠? 4만. 9입니다. 무려 9. 와, 아니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만든 걸까요? 이게 아니 0에서 날아가는데 9까지 만들었다는 거 이거 믿어지시나요? 이거 단돈 4만원입니다. 이게 와, 근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쓰다가 판매를 하는 걸 거거든요. 이게 그냥 판매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닐 겁니다. 명중 14, 명중 25, 치명타 피해 13. 와,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각성 용살자 요거는 0인데 6만원이나 받고 있고, 각성 사신의 활은 18,500, 이것도 0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4만밖에 안 되지?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제가 이거 사야 되나? 제가 말을 더듬거릴 정도예요. 와, 4만 다이아. 4만 다이아면 4만 다이아면은 40만 원이에요. 와, 완전 싸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이거? 아무튼 지금 이게 각성 무기가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와, 이게 아마 제 무기였으면은 아마 샀을걸요. 제가 각성 미네르바의 보고가 9고 4만원이었으면 지금 6만원 해도 아마 샀을겁니다. 6만 다이아 해도. 와, 정말 엄청납니다. 아니 그런데 저게 왜 누가 접으시나? 어떻게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될까요? 아무튼 너무 신기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 이 부분에 무기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60원대, 50원대 아이템까지 나오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61원인데 아참, 아이템 구매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웅을 가지고 합성했을 때 거래소에 갔을 때 겉에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전체 무기 전체로 봐가지고 외의 팁인데요. 뭐 합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현재 65원이죠. 65원에 잠시만요. 65, 61일 때 이게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 현재 60원일 때 50원에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들어가시면은 싼 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지금은 매물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2원이라도 꼭 들어가 봅니다. 60원이라도 들어가 보면은 55원에 판매하시는 55 다이아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잽싸게 그때 물건을 사야지 요 밖에 표시가 50원 딱 돼있어 들어가면 없어요. 이미 팔리고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60원이지만 들어가 보니까 64원이죠 아니네. 요거는 밑에 걸 기준으로 5짜리를 누가 싸게 올리셨구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59원 없나? 지금 저녁 시간에는
코스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제대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진 않네요. 전 그래서 현재 최소가 55원 정도 되는 것들은 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59원이면 59원. 아, 지금은 뇌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나봐요. 이렇게 계속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은 운이 좋게 이게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걸리게 된 걸 가지고 이 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 부정의 그림자 발톱 두 개 넣고 일반 파란색 아이템 3개 넣고 이렇게 결과를 예측해서 아이템을 뽑아가지고 일단 12시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밑에 게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고대지팡이가 어디지? 마법 데미지요. 법사용인데 잘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법사분들은 많은데 법사분들이 이렇게 잘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좋네요. 왜 좋냐? 일단 공격력하고 방어력에 관련된 아이템은 잘 팔립니다. 바람의 가더죠? 바람의 가더 가격을 한번 볼까요? 고 바람의 가더가 450. 예, 450이죠. 이게 60원짜리 두 개를 넣었다고 쳤을 때 120원에다가 세 개 합하면은 150원을 써가지고 당첨되면 적에 걸리는 거죠. 당첨되면 얼마 벌어요? 예, 450 다이아를 벌죠. 그래서 보통 한 300 다이아, 290 다이아를 추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투사의 팔찌 가격을 봐야 돼요. 58원. 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독장 걸려도 돼요. 그리고 6 거인의 방패, 침탑이야, 6 팔리겠네요. 6 거인의 방패가 얼마지? 지금 가격이 없네요. 한, 적어도 한 800원 선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00원? 700원까지. 타락의 벨트 4짜리니까 뭐 100원, 120원 뭐 그렇게 받을 수 있겠네요. 지금 꽝은 투사의 팔찌와 타락의 벨트입니다. 보통 제가 돌릴 때는 거의 꽝이 없는 상태로 돌리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합성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구 바람의 가다가 나오면 대박, 독장의 팔찌가 나오면 쌤쌤, 6거인 꽝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꽝이 걸려버리면 안 되죠. 성공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시 성공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옆에 보이시죠? 이런 9짜리들 막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파멸의 대금은 11짜리는 이게 없죠. 이건 다시 돌려야 되고요. 다시 돌립니다. 11강철 톱날. 11강철이 잘 안 팔리던데. 근거리 데미지네. 이건 팔리겠네요. 얼마에 하려나? 11짜리가 지금 매물이 없네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짜리가 됐고 대장로의 완드를 봐야겠죠? 70원 손해네요. 전사판금이 이것도 아마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전사의 판금 갑옷이 얼마에 팔렸지? 잠깐만요. 거래소에서 정산 내용을 보면 전사의 판금 갑옷을 제가 판 적이 있나요? 여기는 제가 판매한 적이 없네요. 전사의 판금 갑옷이 가격 얼마라나? 그러면은 요거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영웅등부 합성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그냥 대충 돌리는데 이거는 대충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다이아몬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이오크 전사가 여기 보면은 8 하이오크는 스킬 데미지 감소, 치명타 피해 감소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리죠. 왜냐하면 공격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10F 적어도 잘 안 팔리고, 많이 돌리다 보면은 뭐가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어요. 커피벨트가 7짜리가 별로 값어치가 없네요. 저것도 값어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영웅은 사실 돌릴 때 좀 많이 신중하게 돌리셔야 되고요. 10 만화 지팡이, 이것도 별로 텐데. 10 만화 지팡이 효율이 마법 데미지네요. 역시 이것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처형인의 대검은 추가 데미지 오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영웅의 장검 7이 얼마 안 할 텐데 140원? 이런 것들은 7짜리이기 때문에 80원에 다들 사서 돌리게 됩니다. 이거 누가 굳이 140원에 주고 살까요? 8광전사는 도감이 없고요. 방어의 팔찌는 돈이 됩니다. 이거는 109원이죠. 109원이니까 손해는 안 보겠네요. 파괴자의 망토는 76원 손해네요. 영웅이랑 파괴자의 망토 요게 꽝이기 때문에 11이 정말 마음에 들지만 이런 거 과감하게 돌리셔야 돼요.
이거 그냥 그대로 하다가 너꽝 걸릴 확률이 높아서 58 마법방어 귀걸이가 없는데 영웅 쪽에 있던가? 없는데 영웅은 다시 돌리고요. 11 빛나는 완드 저것도 별로고 6 불망 799 4 별로 꽝10 비단 꽝8 99가족 899가족 벨트가 필요한가? 8짜리가 필요한가? 아, PVP 방어력? 아, 어차피 한대 맞으면 죽을 건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처형인의 클로 11짜리 처형인의 클로가 잠시만요. 11짜리 처형의 클로가 침묵저항. 아, 필요 없죠. 이거는 고수들이나 쓰는 거예요. 중수들도 필요가 없어요. 금빛 장식 스콘 이것도 안 팔릴 텐데. 이건 11일부터예요. 이거 좀 잘못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꽤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뭐 7민도 안 되고 8민도 아니고 7이 뭐야? 구마족 이런 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구마족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감소. 아 이거를 요게 될라나? 390원? 아, 390원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 바질리스크 이거는 괜찮고, 파괴자의 양갑 6짜리 이것도 돈이 되지 않나? 345원 되네요. 그러면 폭풍의 대강 가격을 보죠. 59원 꽝이고요. 신령의 활? 꽝이네요. 지금 폭풍이랑 신령이 꽝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요. 돌리셔야 됩니다. 아, 7금왕궁은 그냥 나오는 거고요. 7고급 방어 귀걸이도 귀걸이 같은 건좀 끌런데. 11 마력의 활. 마력의 활 이게 어디 쓰이지? 11 마법 데미지네. 아, 제가 이거 잘 모르는 건 아마 마법 쪽에 관련된 거예요. 금빛 사슬 요거 괜찮네요. 9 금빛 사슬 장갑이 치명타 확률 5%. 괜찮은데요? 이글 데몬 소드랑 엄청난데 죽음의 팔찌가 아마 127원. 자, 대장로의 완드 가격만 보면 70원. 꽝은 지금 이제 하나입니다. 대장로의 완드. 자, 이럴 때는 합성. 예. 이게 사실 거의 100% 손해를 안볼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 역시나 꽝입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아, 성공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 걸리는데 오늘따라 또안 되네요. 9니까 피해 감소 사니까 이게 도움이 되죠. 피해 감소 사는 좋고요. 6 거인의 부츠 가격이 230원. 아, 아쉽네요. 학살자의 대검이 108원. 그래 봐줬다. 고대지의 장갑 58원 꽝이네요. 아, 안 되겠습니다. 다시 돌려야 될것 같아요. 12시랑 9시가 좀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얘들이 그렇게 잘 주질 않거든요. 자, 799. 장신구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오네요. 7짜리. 좀 별로고요. 또 별로고요. 8 하이호크. 요거 8 하이호크는 어디 쓰지? 피해 감소삼. 뭐, 괜찮네요. 요건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은데요. 8짜리가, 9짜리가 쓰이나요? 9짜리가 쓰이니까, 방어력하고 쓰이니까, 이것도 한 350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요신의 팔찌는 5짜리가 70원 꽝이네요. 아, 안 돼, 안 돼. 꽝이, 2개 이상 꽝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꽝 있어도 어려운 세상인데, 2개 꽝은, 안 됩니다. 8 불만 피해 감소. 아, 피해 감소 이거 별론데. 그래도 2라서 160원? 대장로의 왕도 꽝이잖아. 에이, 이것도 안 되겠고요. 망령기사. 고급 장식, 7고급 장식, 이게 어디 쓰이지? 아, 아니었던가? 아, 7도가 없는데 왜 뜨는 거야? 자, 파워도에 가도, 그 다음, 리스트, 쿠리스트 블레이드는 그냥도 구할 수 있잖아. 그, 장인의 장갑, 황혼의 장검, 와, 황혼의 장검은 좀 그런데, 저것도 안 되고요. 8절규 이도류, 아, 이게 10짜리 정도는 나와야지, 아, 11 나왔네요. 절규의 이도류, 이거 잘안 팔리는데. 아, 치명타 피해라. 얘도 잘안 팔립니다. 절규의 이도류는 넘어가고요. 하이오크. 8마법방패? 잘안 뜨는데 떴네요. 상태 이상 적중. 아이, 이거 누가 해. 이것도 고렘용이잖아. 너무 고렘용은 직접들 다 하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방어력. 아, 맞아. 방어력이구나. 아, 우리가 쓸 때가 있겠지. 맞아. 8 좋다. 용의 장 좋고. 사왕의 목걸이? 왕의 목걸이 이건 별로일 텐데. 왕의 목걸이, 사왕의 목걸이? 왕의 목걸이 꽝이고. 이카루스의 석궁만 한번 볼게요.
이카룩스에서 콩 120원. 아, 좋습니다. 왕의 먹거리 요게 꽝인데, 아, 두개 꽝이면 안 좋은데. 아, 일단 마력의 반지가 워낙 좋으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좋은 거 하나 나와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냐. 손실이 큰데요, 이러면. 아, 또 왕의 목걸이야. 아, 그러니까 19시가 이렇게 후진 게 나오면 이게 의도가 돼 있는 거예요, 얘들이 확률이. 확률이 아마 엄청 높을 겁니다, 저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한참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9시가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줘야 돌릴 텐데, 이거 괜찮네요. 9시는 괜찮은데, 이게 별로네. 11 장로의 지팡이가 스킬 데미지 가면서, 하, 이거는 고렙용인데, 싸울 때 쓰시는 거잖아요. 아, 이거 안 팔릴 텐데, 봐, 악령의 이도를 가격을 보고 이게 좋으면 돌리겠습니다. 실패는 사실 없어요, 여기는. 실패는 없으니까. 하나라도 뭐 마법이나 악령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뭐 이거 이런 거는 그냥 봐주면서 돌려보겠습니다. 11 장로의 지팡이가 걸렸네요. 11 장로의 지팡이는 사실 제가 쓸 물건이 아니에요. 스킬 데미지 감소라 뭐 이거 뭐 그렇게 제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고수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물을 팔에 뭘 취소를 시키지? 그림자 72원짜리 이런 거 빼버리고 방금 제가 팔려고 했던 게 뭐더라? 뭐였죠? 어디 갔지? 왜 있었나? 아, 11 장로의 지팡이. 무기에 가서 지팡이 11 장로의 지팡이를 보고 325원이니까 324원. 이런 식 깎으세요. 많이 깎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올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오늘 좀 대박인 거 뜨길 바랬는데, 이 꽃자리 이런 거는 아까 전에는 계속 뜨더니 왜 저런 게 떴을까요? 뭐 이런 것들 7자리 계속 떴길래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고요. 또 재밌는 영상 있으면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게임TV였습니다.